화사한 봄꽃을 보고 마시며 꽃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시죠. 인생은 70부터 청춘을 새로 쓰고 있는 커리어 할매들의 활기 넘치는 하루 따라가 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창녕의 양파 장류 체험관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공원이나 운동장 나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만 없으면 걷기 좋은 그렇죠. 날이 쭉 앞으로 이어질 텐데 네네. 보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걷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더욱더 네네.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걷기 할 때 건강을 위해서 파워워킹 여러분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저기 팔을 좀 직각으로 하고 예 가슴 높이를 이렇게 좀 흔들면서 예쁘신 것 같은데요. 저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걷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사실은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물론 20, 30대라면은 요 파워워킹 네. 좋다고 해요.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기초 체력도 증가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근데 우리 구본사 아나운서는 아, 왜 웃나 이제 중장년층에 이제 아, 저는 이거 안 되나요? 약간 그것보다는 네. 살짝 이제 뭐 이렇게 급한 듯 걷는 급보가 유산소 운동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저 원래 조급해갖고 원래 평소에도 급하게 다녀요. 원래 예. 원래 나이에 맞게 급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보통 여러분 1분에 한 100m 정도 걷는다고 치면 한 4.5kcal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성인병, 여러 가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 예방에도 걷기가 무엇보다 좋다고 하니까 네. 꼭 보면은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 네.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진 씨는 아직 뭐 파워워킹 할 나이인데. 네, 저 예. 파워워킹이죠. 예. 자신 있게 날씨 전해주세요. 네. 네, 봄 기운은 더해져 가는데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평년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겠습니다. 충주가 영하 3도, 증평이 영하 2도, 괴산은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봄철 나른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겨울에 움츠렸던 몸의 유연성이 떨어진 탓에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운동 시작 전에 5분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막 흥얼흥얼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특히 그 뭐랄까요. 벚꽃이 쫙 흩날리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봄 노래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발라드를 찾아 듣게 된다면 봄이 네. 되면 괜히 상큼한 노래가 좀 생각이 나고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소식도 봄처럼 상큼한 소식이죠. 네. 자, 보통 이제 봄 하면 공식처럼 뒤에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꽃. 네, 봄꽃. 저희 아침에서도 사실 이제 곧 4월에 여러분을 위해서 야외 특집 생방송 다시 봄꽃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꽃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답답해도 우리에겐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나 봄. 이제 즐겨야 하나 봄. 봄 향기에 다 같이 빠져 봄. 곱디고운 빛깔로 가득한 봄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 꽃에 빠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이곳, 꽃가게인데요. 어디 그럼 지금부터 손님들을 기다려보면 될까요? 봄꽃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봄이 되면 저절로 눈길이 가는 봄꽃. 봄 기분 제대로 느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꽃과 화분일 텐데요. 날씨 풀리면서 꽃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놓으실 화분 찾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꽃 구경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는 사장님. 꽃 좀 보여주세요. 꽃은 어디 있나요? 꽃은 이따가 올 거예요. 기다리던 꽃은 안 보이고 꼬마 손님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치마부터 착용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이들도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꽃이 더 빛을 발하듯이 아이들과 같이 꽃꽂이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꼬마 손님들 꽃꽂이 수업이었군요. 가장 먼저 꽃을 고정시키는 부분을 바구니 크기에 맞게 손질해줍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는 정원에 있는 마법꽃처럼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요정의 숲처럼 신비롭고 예쁘게 만들 거예요. 얘들아, 꽃꽂이 시작하자 이제. 자유는 항상 날카로우니까 가위랑 손을 멀리해서 이렇게. 그렇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꽃대를 다양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꽃의 색감과 크기를 내 느낌대로 조화롭게 꽂아주면 끝! 이제 향 나요? 네. 어떤 향이 나요? 레몬하고 사과하고 섞은 향. 레몬 향 나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봄의 색감을 나타낼 수 있는 꽃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방에 놓고 싶은 예쁜 꽃을 다듬고 직접 꽃바구니로 만들어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들까지 생기 발랄해진 것 같네요. 꽃 다 완성했어요. 화사한 꽃향기에 취하고 행복을 발견하는 즐거움 가득한 봄이 이렇게 왔나 봅니다. 누구 주고 싶어요? 아빠요. 왜 아빠 주고 싶어요? 아빠 꽃 주고 힘내라고. 재밌고 참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꽃을 보면서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에 만나는 꽃의 향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간 곳은 충북 음성군.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인데요.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아직은 겨울인데 딱 황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꽃이 있다고 왔는데 꽃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네. 네, 저를 따라오세요. 곧바로 뒤따라가 보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죠. 어머나, 병마다 담겨 있는 게 다 뭔가 싶은데요. 바로 식약처에서 승인한 먹을 수 있는 꽃차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150종 정도 있어요. 이렇게 꽃차로 만들어지기까지 모두 수작업을 거치게 된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또 기른 거는 따줘야 되죠. 네. 예열된 팬 위에 꽃잎을 올린 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꽃을 채취를 해야 돼요. 채취를 할 때는 어떤 걸 하느냐면 가편 꽃, 예, 싱싱한 꽃, 그것을 조심스럽게 모양 유지되게 예, 채취해 왔죠. 채취해 왔으면 예, 펜지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면 이래 보면은 꽃이 이게 수분이 없어서 쭈글거리는 거가 우리 일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예, 뒤집어주죠. 뒤집어주면 익혀서 꺼내서 다시 맛을 내서 예, 덮어주면 예, 맛있는 펜지 꽃차가 됩니다. 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 색을 감상하고 향기를 마시고 맛을 보는 꽃차. 손으로 느끼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오감으로 즐겨봅니다. 꽃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누구나 먹어도 예, 부작용이 없고요. 면역력을 길러줘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펜지 꽃차는 항산화 성분이 어느 꽃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를 해줘서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편지꽃 차입니다. 아, 참 곱다고 와. 와, 색깔 예쁘다. 아, 예쁘죠? 네. 아, 노랑은 노랑 그대로 예쁘고. 많은 영양분이 우러난 꽃차. 향기로운 보약이네요. 맛있어요. 향기도 그윽하고. 다음께 봄을 오감으로 느끼며 꽃차의 향기에 취해봅니다. 맛있어요. 봄내음이 느껴져요. 제가 19년 전에 친구가 이제 꽃차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 그 장미꽃차를 먹으면서 그 넓은 들판에 그 꽃이 다 가득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꽃차에 대한 매료가 됐습니다. 햇빛에 말리면 향과 수분이 빠져나가 꽃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니 정성을 다해 덮는 과정 잊지 마세요. 어떤 꽃이든 다 꽃차로 네.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네, 꽃차로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꽃차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독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꽃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위험합니다. 겉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겉으로 방법은 조금 따서 한번 씹어보면 많이 쓴 꽃이 있어요. 그것은 뱉어버리고 꽃차로 사용하면 안 되죠. 꽃이 좋아 10여 년간 꽃가게를 운영하던 김영기 대표. 우연히 꽃차를 먹고 그 매력에 빠져 꽃차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꽃차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 꽃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봄꽃의 매력에 빠져 봄을 한 걸음 먼저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평범한 카페 같은데요. 진한 커피향이 먼저 반기는 분위기다 보니 여기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찾아온 거 맞겠죠? 꽃 관련된 분을 찾으러 왔는데요. 네. 혹시 어디 계시죠? 저기 안쪽에 계세요. 안내를 받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뭔가 준비 중이네요. 역시 눈에 띄는 것 꽃입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집안에 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집안에 화사한 봄을 가져오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려고 그래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 했던가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옷부터 꺼내 입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집안에 봄이 찾아오려나 봐요. 주중에서 많이 접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꽃시장에 가서 꽃을 선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생들이 좀 더 많은 꽃을 보고 좀 더 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꽃을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 맑을 날 없는 요즘 답답했던 마음, 육아 스트레스까지 예쁜 꽃과 함께하는 이 시간 조금은 잊은 듯 모두들 표정이 밝습니다. 꽃의 색감과 이런 꽃 모양을 보니까 실제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싱그러운 꽃을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싱그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것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지란지교라 했던가요? 올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벗삼아 향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봄이 와서 설렌다고 꽃을 가득 담은 봄 소식, 봄 기운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기 넘치는 꽃으로 집안의 활기를,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꽃차로 봄의 전령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봄이 진짜 왔나 봄!
네, 네. 정말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던 그러니까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색들을 화면 속에서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아. 특히 봄이라서 그런지 봄꽃이라 그런지 네. 더 싱그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그 꽃을 만들려고 말린 꽃 바구니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서 진짜 남자지만 봄에는 항상 아 집에는 한 번쯤 또 꽃이 좀 드러나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들 이렇게 꽃꽂이 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맞아요. 꼭 자연학습을 산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꽃꽂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네. 저는 꽃도 좋지만 이제 눈, 코, 입 모두 즐거운 그 꽃차. 아, 꽃차. 요거 즐기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식용으로 이제 꽃도 좀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온 것들을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 화학약품이 전혀 없이 네. 한입 한입 이렇게 덮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꽃차는 건강차 이런 인식을 좀 하게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눈도 즐겁고요. 코와 입도 정말 행복해지는 꽃차로 봄맞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봄꽃처럼 저희도 기분 좋게 여러분 아침에 퀴즈 이번에 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봄에 피는 꽃나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네네. 됩니다. 보기 아래로 나가고 있죠. 1번 목련꽃, 2번 벚꽃, 3번 산수유꽃, 4번 펜지꽃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데요? 좀 어렵지 않나요? 살짝. 저도 네. 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라 아무튼 봄에 피는 꽃나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게 있어요. 아, 생소한 게 좀 있다. 네. 예, 꽃나무가 아닌 거.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네.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주제 문자 뭐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 꽃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봄꽃 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 봄꽃 앞에서 찍은 뭐 각양각색의 사진들도 다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 이런 말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워낙 젊게들 사시다 보니까 인생은 70부터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 70도 젊습니다. 아, 경북 영주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한 할매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네. 자, 청춘의 나이를 무려 10살이나 높여놓으신 오늘의 네.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인생의 황혼기, 새로운 2막을 시작한 꽃청춘이 떴습니다. 영주 구성마을, 평균 나이 80살의 50년지기 할머니들이 오늘의 주인공,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 이 시대의 원더우먼, 커리어 할매들의 따끈따끈한 하루 함께해 보실까요? 남다른 황혼기를 보내는 할머니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경북 영주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곳인데요. 그런데 진짜 여기도 할머니, 저기도 할머니.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할머니들만 계시네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가요? 네. 70도요. 78. 80년도요. 네, 얼마? 80년도. 아이고. 깜짝 놀라지요. 네.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라고 하는데 평균 나이 80세 인생의 청춘을 새로 쓰고 있는 할매들이 오늘의 주인공. 우리 동네 주민들은 거진 다 한 30년, 40년 이상 사신 어른들이 밭에 모여서 날마다 육 놀고 뭐 핫도 치고 이래 놓시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묻혀서 일하시는데 다 아시는 어른들이고 서로가 다 마음을 아시니까로 너무 또 서로가 합이 잘 되고 그저 화목하게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고들 있어요. 전형적인 구도심 마을에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곳.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천년지기 동네 친구에서 이제는 어엿한 직장 동료가 된 어르신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 힘들진 않으세요? 밥 잘 얻어먹고 돈 잘 벌고 뭐 재미있고 뭐 가정에도 쓰고 뭐 아들 오면 다 뭐 두부이라도 주고 뭐 그러지 뭐요. 큰 돈 나는 이제 아들 다 가고 이렇게 큰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내 쓰고 뭐 뭐 여러 군데 좀 쓰고 그래.
그때 심상치 않은 악력 자랑하는 할머니 등장. 매미를 꾹꾹 짜주고 있었는데요. 넘치는 힘의 비결 궁금하다 궁금해. 확 봉성을 뜨면 더 늙어 보이고 또 초롱초롱하게 젊은 사는 것이 활달하게 그만 좀 젊어 보이고 그치? 일일이 손으로 저어가며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 그대로. 아니 근데 보안이 기계들도 많은데 왜 다들 수작업으로 적고 계신 거죠? 혹시 손맛의 비법이 바로 이것? 묵이요. 먹어보면요. 매끌매끌한 게 쫀득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맛있어요. 이거를 묵을 먹어본 사람 사가요. 맛있다고 또 사가고 또 사가고 오늘도 택배 15모도 보냈어요. 이곳의 할매들은 서로 업무 분담이 따로 없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다 보니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한번 하면은 네 판 나오거든. 네 판 나오면 돼. 뭐 마이만 사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일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할머니들. 가족만큼이나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애들이 힘든다고. 그래도 좋다고 오는 거예요. 일하기 재밌고 노고 여럿이 밥 먹고 된장만 끓여도 밥이 맛있어요. 드디어 기다려왔던 즐거운 식사 시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는 밥상이라 꿀맛이 따로 없다나 뭐라나. 여럿이 먹으니까요. 반찬 없어도 맛있고 맛이 절로 나요. 잡사봐요. 90노인이 밥해는 게 잡사봐.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에서 어엿한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난 할매들. 밥상을 차려내던 손맛에서 구수한 묵맛이 우러나온 걸까요? 우리 전부 동생 것자니까 동생 것고 딸 것고 이래요. 예. 그런데 그게 해놓기로 이래 나만의 혐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같이 한꺼번에 여럿이 드시니까 혼자 먹기 보다가는 맛이 나왔다고 입맛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대고 챙기며 살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다는 할머니들. 그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도 흘러갑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공장을 열기 위해 서울, 원주, 상주, 예천 등 전국 곳곳 안 가본 곳 없이 비법을 전수받으러 다닌 할매들. 뜨거운 열정만큼은 이팔 청춘. 영주에서 특허를 만든 종자 부석대콩이라고 영주에서만 특별히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영주에서만 만드는 부석대콩입니다. 이 콩이 명품콩인데 특별히 콩이 더 고소하고 맛있고 영주에서 유일하게 다른 데서 인실을 받아 가져가려면 영주에서 허락을 맡아야만 가져가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고 이 두부로 만든 이 콩으로 만들면 훨씬 더 콩이 맛있고 더 고소하고 좋습니다. 영주의 명물 부석대콩을 사용해 특히 고소하고 맛있다는 두부. 특별함 가득한 콩에 주부네 공 켜켜이 쌓인 손맛까지 더했으니 두부 맛이야 뭐 말해 뭐해. 갓 나와 따끈한 두부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아우 맛있겠다. 잘 빠진 묵과 두부 깔끔하게 포장해 전국 방방곡곡 길떠낼 준비 완료.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할매들 손맛 찾아 주문 폭발이라고 하네요. 이때 유독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할머니 한 분 포착. 어디 급하게 배달이라도 가시나 했더니 이 공장에서 유일하게 운전이 가능한 배달 할머니 등장이요. 부릉부릉 시동 걸고 여기저기 떠나는 할매들의 손맛 달려 달려. 이 묵은 쫀득하고 또 두부는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러다가 친척들도 택배를 붙이고 너무 맛있다 그래요. 세월의 지혜와 노련미가 켜켜이 쌓인 우리의 실버세대. 요즘은 100세 인상이라는데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제맛 아니겠어요? 인생의 이망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할매들이 떴다. 이 시대의 커리어 우먼, 아니 커리어 할매를 응원합니다.
네. 할매가 아니라 멋진 언니들이라고 그렇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언니, 뭐 누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더 기분 좋게 그러면 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면 보니까 그 쫀득쫀득하다는 그 메밀묵 맛 저도 전 먹어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국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커리어 할매들의 메밀묵과 두부의 인기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뵙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한 번 더 나갈 시간이네요. 네. 다음 주 봄에 피는 꽃나무가 아닌 것. 꽃나무가 아닌 것은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목련꽃, 2번 벚꽃, 3번 삼수유꽃, 네. 4번 펜지꽃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중에 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꽃이 아닙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봄꽃, 어떤 봄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꽃 뭐 사진 같은 것들 뭐 인증샷 예,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어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 혹시 양파 좋아하세요? 저 양파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죠? 이게 요리할 때 네. 기본적으로 양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단맛도 좀 내고 네. 예. 뭐 구운 양파도 맛있고 양파 튀긴 것도 참 맛있고 예. 다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 마트 가보면 중국산들이 워낙 많아서 중국산 양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양파의 시베지 그러니까 최초 재배지는 바로 경남 창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창녕에서는 요즘 국산 양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리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그보다 먼저 굳이 자연 속으로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도무지 쉴 틈이 나지 않는 일상.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삶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처럼 오늘 경주에 왔습니다. 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다 보니까 이 뇌를 쉬게 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맞는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래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잠시나마 뇌를 쉬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루의 쉼표 같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평일에도 여행객들로 붐비는 황리단길. 그곳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온 첫 번째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 지나가기 쉬운 곳이에요. 누구네 집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은 바로 북카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교양 좀 쌓아볼게요. 그냥 북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반기는데요. 사실 이곳은 경주에서 열린 국제 팬대회를 기념해 세워진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약 5천여 권의 책들과 함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로 열려 있죠. 네, 선생님 이곳이요. 이 특별한 기념관이자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2012년 그 국제팬 세계 작가대회가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뭔가 그 남길 기념물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작가들이 책을 기증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기념도서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워서 경주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차와 커피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소박하게 꾸며진 정원 역시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 의자는 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경주 방문을 기념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정헌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뭔가 문학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예, 문은 이제 문학 내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정은
여기에 있는 그 신라 시대부터 있던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글과 혹은 문이 샘솟는다 하는 뜻에서 문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헌자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문정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택인가 아니면 문화재인가 이래서 들어오기 좀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 한옥집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으니까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책 읽다 가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운치 있는 한옥 북카페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문인들의 숨결과 재미있는 책들은 여러분의 휴식에 향기를 더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힐링 장소를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고, 마음과 달리 머리는 자꾸만 멍해지고 걸음은 자꾸만 느려지더라고요. 아니, 봄이 되니까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일도 많고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때 제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한 카페. 온통 푸르른 식물로 가득한 이색 공간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꽃과 식물들이 반기는 이곳이 정원도 아니고 꽃집도 아니고 카페라니요. 네, 사장님. 네. 제가 이곳 멍 때리는 카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힐링 공간에 눈에 띄는 게 이 꽃들이에요. 왜 이렇게 꽃들이 많은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 꽃집을 하고 싶어서 사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꽃을 대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같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로망.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듯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도 이곳에 잠시 들리면 금세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느낌 딱 들고 차를 마시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화초들 때문에 이게 또 감정도 살아나고 커피도 맛있고 힐링되는 느낌. 네, 그때 혼자서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당신의 나라엔 어둠이 내려도 조금도 무섭지 않네요. 작은 별들 모두 이곳으로 와 우린 밝혀주죠. 이거 완전 눈 밟는 소리야. 바닥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아 멈추어라. 정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여느 카페에서 보던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뭐 어느 곳은 움푹 파여있기도 하고 네. 어느 곳은 이렇게 블록 뭐가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 네.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이제 오픈할 때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고재나무라든지 있는 자연 있는 그 나무 그대로 그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물론 만드는 장소도 저희가 하우스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 시간 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이곳과는 또 색다른 공간이겠네요? 예, 느낌이 완전 틀리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예. 원래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작나무 소품들도 운치 있고 좋지만 앞으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곳은 더 화사하고 아름다워질 예정입니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나만의 힐링 공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요.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평일 오후 멀리 가지 않아도 휴양지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싶은 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날, 도심 속 힐링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거 맞습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 양파는 너무 매워. 양파를 썰었어.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로 야채만 들어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난 양파를 썰었어. 오늘도 난 양파를 썰었어. 아, 좋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국내 최초 양파 시베지 창녕. 양파 빼올리는 비닐이 밑에 요래 들어가는 거 다 요래 빼올린다 요래. 양파 빼올리는 거 하는 기야. 왜 빼올립니까? 원래 편이 여 밑에 들어가 안 크는 기라. 이른 아침부터 옹기종기 양파 육아에 한창이신데. 두남뛰기. 영산뛰기. 영산뛰기. 양파 마늘 많이 해. 저렇게 아이가 저거. 아니 양파 양 좋고 땅 좋고. 물 좋고. 나무 맛있고 안 썩고. 나무가 안 썩고 맛있고. 단맛이 많이 나고. 이 끝도 없는 자랑에 이끌려 찾아간 곳. 양파 요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이다. 한눈에 딱 봐도 전해지는 구세어라 자부심. 네,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은 창녕 양파 홍보를 위하여 2007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체험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파 장류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고 1일 2회 매달 총 4회의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부문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품질의 가치와 우수성을 일찍부터 인정받아온 창녕 양파. 어디서 이렇게 막 급하게 오십니까? 아, 우리 계승했어, 예. 뭐 하시는데요? 예? 양파 고추장에 처음 하러 왔어요. 양파 고추장? 그것이 궁금하도다. 그래도 양파 가지고 담는 거를 잘 안 담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한번 담아보고 우리도 담아먹어보려고. 두건의 앞치마까지 속전속결 어머니들의 반해 어딘가 살짝 어색한 아버님들. 모자 써야 되나? 당황함도 잠시 요렇코롬 두건까지 장착 완료. 2019년도 창녕 양파 체험관의 오늘 첫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 고추장과 양파 웜 잡채를 하겠습니다. 체험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급 레시피. 사인 1조로 요리각 잡아주시고 재료 준비 됐사옵니다. 첫 요리는 양파 고추장. 깍둑 썬 양파에다가 낯익은 초록색 병의 등장. 어머, 한 병을 통째로 콸콸콸콸콸 붓는다. 양파 고추장의 키포인트. 소주를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 물 대신 소주를 부어서 삶으면 나중에 고추장이 부패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장 기간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소주를 부어요. 이제 뭉근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 두 번째 요리, 양파 우엉 잡채를 시작해보는데. 이거는 뭐 먹어야지, 누가 먹어. 살이 안 들어. 사람 잡아먹으려고. 살이 안 들어가고 미끌미끌해. 안 나가. 먼저 곱게 채 썬 양파를 볶고 나면 당면의 역할을 대신해줄 우엉도 볶아 볶아. 세 글래는 오이까지 찹찹 마무리. 예쁘게 했지, 예. 하나하나 다 채워야 돼. 따로따로 볶아야 되거든. 따로따로 볶아갖고 한 테이블 앉아 먹어갖고 앉아야 돼. 잠깐만. 야, 이 사람들아. 그래 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속성아, 이거. 속성 레시피 공개합니다. 대병대 왕자 식단 이래 해서 스타일은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아이가
맛을 좌우한다. 걱정을 하지 마. 내가 탄념 맛을 느끼게 해. 이번엔 양념장 채죠. 그런데 양념장 했습니까? 간장. 간장을 담았는데. 아빠가 이게 왜 이래? 식당에 있어서 해변대 왕자 식당에 근무했는데 오이 싸주법도 남다르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하지만 그 위에 해병대 잡는 어머니들. 그럼 안 된다니까.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지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안 익으면 이게 안 입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손맛으로 버물버물 묻혀주면 완성.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맛있어. 네. 생소한 이름의 양파 우엉 잡채.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 이게 이거는 당면이 안 들어갔잖아요. 야채만 들어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양파 고추장만 남았다. 그런데 어디서 매운 냄새 안 나오? 자꾸 맞지도 안 했는데 그러네. 왜 그러는데? 저 사람이 신찬해가. 그 매부가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렸어. 눈물은 가두고 소주에 푹 익은 양파는 갈아서 조청과 소금을 넣고 휘휘. 고추장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요정성과 노력.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은 법이니까요. 이게 고추장이 확실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처음 만들어봐서. 집에서는 이거 못 담아. 오히려 이거 한 장 이렇게. 이 양반. 더 갈아야 되나? 고마워라, 니야. 서로 묻고 도와가며 만드는 양파 고추장. 맨숟가루하고 넣으면 예, 고추장이 됩니다. 짜잔! 빛깔 한번 참 곱쩡잉! 저 생동보다 그 단맛이 많이 나고 수분이 적은 만생동으로 해야 고추장도 맛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거의 사용하는 것은 만생동 양파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저장되어 있는 양파는 거의 만생동으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천연 당분이 우러나와 매운맛은 잡아주고 감칠맛은 높여준다고 하네요. 아, 좋다. 은근하게 자연의 맛이 난다고. 이게 감자생이 노골해지는 단맛이 영들해요. 그러고 굉장히 담백해요. 사서 먹는 거 완전히 달라요. 직접 만들어서 뿌듯하고 몸에 좋은 양파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고 같이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내가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파 가지고 해본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짱! 신랑이 짱! 하겠습니다. 맛있게요. 아삭, 맵싹, 시원했다가도 극강의 단맛까지 보여주는 팔색조 채소. 창녕 양파의 화려한 변신이 궁금하시다면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만나보세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막 눈물도 흐르고 막 시끌벅적한데 막 나오는 요리는 그래도 맛있어 보이고 서로 나눠 먹는 게 저게 참 좋아 보이는데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해병대 무슨 뭐 식당에서 복무하셨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배우러 오신 거 보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요. 칼을 놓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창녕 양파를 이용한 요리 체험은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네. 올 12월까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양파 고추장 맛있어 보이던데요. 만드는 네. 방법 꼭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증진시켜주고 좌골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 나무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해주신 후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발바닥이 왼쪽
복숭아뼈에 위치할 수 있도록 씁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좀 더 가능하신 분은 오른발로 천천히 왼다리를 쓸면서 올라와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바깥쪽을 더 열어주실 거고요. 조금 더 가능하시면 손을 풀러서 오른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안쪽에 깊이 위치하세요. 그 자세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는데 조금 더 가능하시면 이제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권총 모양을 만들어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때 귀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에는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힙 바로 아래의 무릎, 발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발목에다가 위치, 조금 더 가능하면 무릎에다가 위치,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팔을 천장 위로 쭉 뻗어내면서 손 권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게 유지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긴장. 호흡을 해주세요. 힙 바로 아래 무릎과 발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다리 풀러서 제자리 손 풀러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 네, 1분 홈트 이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봄에 피는 그 꽃나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네. 되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4번 펜지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네. 9006님, 2841님, 8442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900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알록달록 다양한 튤립이 제일 좋아요. 사진과 함께 만삭이었던 작년 봄에 갔던 튤립 축제인데 이제 곧 돌맞이하는 아기와 함께 놀러 가야죠 하시면서 아이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더더욱 행복한 꽃맞이가 되겠습니다. 네.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2841님 하이 좋은 아침 영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두 분 아나운서님께 드립니다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펜지 꽃말이래요. 펜지가 꽃말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너무 예뻐요. 예쁘네. 진짜 귀엽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8442님 봄에 도심을 깨어지는 꽃이지만 나무가 아닌 일년새 꽃 정답 4번 펜지 하시면서 어제 증평 좌구산에 올라갔더니 네. 봄 기운을 만끽하러 오신 등산객분들이 많았습니다. 봄의 기운 듬뿍 받고 왔습니다. 많이 화려하진 않아도 양지 바른 곳에 피어나는 노란색 네. 꽃도 정답다고 하시면서 문제 주셨습니다. 네. 사실 봄에는 그 길가 그 발 곁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참 너무 예뻐요. 예. 자 이렇게 꽃맞이 주말 또 봄 나들이 다녀오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까운 미동산 수목원도 이미 상춘객들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난대식물원으로 가시면 봄꽃이 이미 활짝 피어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바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송리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텐데요. 네. 보훈군이 겨울철에 휴장했던 그 스카이바이크 운행을 이달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송화설향공원과 그리고 인근 둘리공원 일대 1.6km 구간을 레일 위에서 이렇게 바이크를 밟으면서 봄을 또 좀 만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체험 원하시는 분들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 내 손으로 동화처럼 꾸민 집 빨강머리 앤 집을 소개해드리고요. 건강한 네. 뷰티뷰티에서는 뇌경색 후차전 치매와 정신 이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 순서도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